오늘은 우와! 이건 요즘 인기 있다는 오뚜기? 우와! 여기 브래드 이발소도 있고 짱구도 있고 우와! 신비 아파트도 있어! 그럼 함께 열어볼까요? 짱구부터 열어봐야지. 아! 이 안에 16가지의 캐릭터가 있대요. 엄청 많아요. 일단 유라는 훈이랑 신영식 씨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갖고 싶은 건 짱구, 흰둥이, 짱아 나왔으면 좋겠다. 짱구는 3개니까 기회는 3번. 과연 누가 나올까요? 와우! 찰수입니다! 와! 근데 너무 귀엽다! 여러분, 오뚜기는 이렇게 넘어뜨려도 딱 이렇게 제자리로 서 있답니다. 이렇게 막 계속 펴도 절대 안 넘어져. 오! 오! 땅콩 같다, 땅콩. 여기는 뭐가 들었지? 우와! 젤리가 들어있어요! 맛있다! 완전 유라 스타일. 일단 노란색은 레몬 맛? 핑크색은 딸기 맛이다. 그 다음 두 번째! 제발! 잠옷 입은 짱구 나왔다! 와, 두 번 만에 짱구가 나왔어요. 얍! 우! 빙글빙글, 빙글빙글. 짱구가 맨날 추는 춤 있죠?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뒤집어 볼까? 우와! 다시. 야! 바로 서버려! 이게 여기 안에 무거운 추가 있어서 무게 중심 때문에 그런가 봐요. 오! 마지막 짱구! 제발, 제발, 흰둥이! 와! 이게 뭐야! 부리부리 대망이 나왔어요! 부리부리, 부리부리, 부리부리. 얘도 맨날 짱구랑 같이 막 사고치는 캐릭터잖아요. 이야! 우! 이런 식으로. 슝! 빙글빙글. 자, 다음에는 신비 아파트! 이렇게 친구들이 있어요. 우와,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신비 아파트는 야광 캐릭터가 있대요. 야광 캐릭터. 그렇다면 유라는 무조건 야광 캐릭터를 뽑고 싶고, 그 다음엔 강림이. 강림이랑 하리?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야광은 제발 신비. 신비 야광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완전 귀여운 금비! 헐, 금비 너무 귀엽다! 오! 오, 그러고 보니까 색깔도 안 겹치고 아직까지 똑같은 게 안 나왔어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는 게 정말 최악이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신비. 야광이 나왔을까요? 우와, 하리! 보고 싶었어! 그렇다면 마지막 신비 아파트는 야광 신비?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제발, 제발! 야광 신비! 오! 뭐야, 뭐야, 뭐야! 여러분! 아, 이거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주작 아니고 정말 야광 신비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했던 뽑기 중에 정말 제일 성공! 성공! 우와! 야광 되나 한번 볼까? 불! 우와!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야광이네. 오, 뭔가 옷구슬 같아. 야광이 신비랑 너무 잘 어울린다. 마지막으로 브레드 이발소 우쭈기. 브레드 이발소는 8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원하는 걸 뽑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자, 여기서도 한번 도전. 유라가 말하는 대로 과연 나올 것인가? 양복 입은 브레드 아저씨, 귀여운 눈망울의 밀크, 백설공주 옷 입은 초코! 과연 이번에는 유라의 말대로 나올 것인가? 어, 기대돼. 야! 아! 아하! 밀크가 나왔는데, 귀여운 눈망울 밀크 말고, 지금 운동복을 입은 밀크가 나왔어요. 아, 처음에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귀엽다 얘도. 그래도 밀크 나왔어요. 밀크 두 번째 브레드 이발소 갑니다. 와, 두근두근 간다. 뭐야. 아, 유라가 오늘 신비 아파트에서 다 썼나 봐요. 아, 똑같은 거 두 개 나오는 게 어딨어! 이게 뭐야, 이게. 제발, 제발. 아, 뭐야. 아니, 브레드 아저씨긴 한데, 아까 유라는 양복 입은 브레드 아저씨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가 나서 브레드 아저씨가 나왔거든요? 아, 진짜 아쉽다. 이러면 안 되지. 으잉, 내가 어때서? 아, 이번에 진짜 마지막인데, 마지막. 유라가 제일 갖고 싶은 백설공주 초코도 아니고, 지금 뭐, 갖고 싶은 게 지금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마지막 뽑기! 제발! 와! 와! 양복 입은 브레드 아저씨가 나오긴 했는데, 왜 이렇게 안 기쁜 것 같지? 왜 이렇게 안 기쁘지? 오, 그래도 딱 하나 나왔네요. 뒤에서 보면 똑같은 거 두 개 두 개 뽑은 것 같아요. 이 그리고 이런 오뚜기도 있었는데 얘네 봐요. 얘네는 포장지가 없더라고요. 얘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초록색 옷 입은 친구, 검정색? 얘는 조각상처럼 생겼네요? 귀엽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니까. 뭔가 눈사람 같아요. 빨간색 눈사람. 다음 게! 파티! 이번에는 다 같이! 슈! 와, 잘 돈다. 짜잔. 오, 여기 이렇게 여러 개의 캡슐들이 있는데 피규어들, 이렇게 크루원 피규어들이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7번이랑 8번 임포스터네요. 그럼 뭐부터 뽑지? 이거! 제발 보라색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대박! 여러분, 진짜 보라색 나왔어요, 진짜. 우와,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거예요. 유라는 피규어만 딱 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조립하는 것도 재밌겠는데? 여기 이렇게 설명서, 어떻게 조립하는지 순서가 적혀 있고요. 생각보다 조각이 많은데. 자, 그러면 조립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큰 바닥에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아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그리고 어두운 동그라미를 여기 끝에,
다 이렇게 발판이 아니었고 약간 크루원들이 대기하는 그런 장소인가 봐요. 다음 이제 어몽어스 우리 크루원을 조립해 줄게요. 완전 귀요미. 자, 이렇게 보라색 어몽어스 크루원 완성!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무기는 칼이랑 총을 들고 있고요. 학사모를 쓰고 있어요. 와, 근데 이렇게 조립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피규어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귀여워. 피규어를, 오!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자, 꽂을 수가 있어요. 고정됐어요, 이렇게. 와! 기지까지 있으니까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 2번 캡슐은? 요거! 크루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임포스터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이번에는 갈색! 갈색이 나왔네? 짜잔! 이게 지금 이 피규어마다 기지가 다른 게 나와요. 어몽어스 플레이할 때 엄청나게 많은 방들이 나오잖아요. 그 방 중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갈색 크루원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 무기는 칼이랑 서부시대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카우보이들이 들고 있는 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얘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죠, 이 기지에. 짠! 그리고 유라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방들을 모아서 조립하면 하나의 큰 방이 돼요. 이걸 다 조립해가지고 딱 모아놓으면 진짜 멋지겠는데? 이번에는 하늘색, 초록색 열었으니까 노란색! 임포스터 임명해주세요! 아! 이번에는 빨간색! 어몽어스가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겹치진 않는다. 유라는 빨간색 어몽어스 캐릭터도 선택 되게 많이 했는데 뭔가 빨간색이 눈에 띄어서 그런지 항상 크루원인데 임포스터로 몰리더라고요. 오, 얘는 뭔가 엄청 귀여운 모자가 나왔어. 진짜 귀여워요. 멕시코 모자 빨간색 어몽어스도 완성. 이게 피규어들이 칼이랑 총을 똑같이 들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달라요.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긴 총을 들고 있어요. 이 끝에 무섭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칼이랑 짜! 이건 뭔가 조종실 쪽 부분 같죠? 막 컴퓨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모두 조립해봤는데요. 와, 이렇게 8가지의 피규어들이 모두 나왔어요. 유라가 정말 뽑고 싶어했던 임포스터. 확실히 임포스터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해요. 이 기지도 무슨 확성기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총도 엄청 길쭉한 검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뭔가 거칠게 생긴 검정색 임포스터. 유일하게 모자 대신에 이렇게 뿔을 달고 있고요. 창어 지느러미처럼 날이 아주 날카로운 큰 검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색 크루원. 주황색 크루원. 얘는 기지가 또 특이하게 생겼네. 대포처럼 생겼어요. 망원경인가? 마지막으로 녹색 크루원. 도끼를 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방의 조각들을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오, 이렇게 8조각을 전부 합치니까 이 설명서에 나온 대로 방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우와, 이렇게 보니까 완전 기지야 기지. 여기는 무슨 실이지? 아마 유라 생각에는 상황실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마 텔레포트? 막 순간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 여기는 뭔가를 조정하는? 그리고 이 테이블이 그 크루완들이 처음 모여서 게임을 시작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해볼까?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 당신 임포스터입니다. 안녕! 짠! 뽀로로 오뚜기를 가져왔어요. 여기 안에는 뽀로로, 크롬, 패티, 포비, 하와이 셔츠를 입은 뽀로로, 그리고 에디, 해리, 통통이가 들어있어요. 아, 이것도 랜덤이라 안에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상자는 짠! 이렇게 서랍처럼 열려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아서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난다. 제일 갖고 싶은 거는 패티, 아니면 꽃 목걸이를 하고 있는 뽀로로, 이렇게 제일 갖고 싶고, 크롬도 귀여운 것 같고. 자, 열어볼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두근두근두근. 귀여운 에디가 나왔네. 파란색 꽃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와이안 팬츠? 슝슝슝. 좋아, 시작이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컷! 두 번째 친구 나라이! 우와! 아니, 아직 두 개 깠는데 벌써 이렇게 중복이 나온다고? 지금 애디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쌍둥이네, 쌍둥이. 슝슝슝. 설마 세 번째도 아니겠지? 세 번째는 크롱. 뭔가 크롱 나올 것 같아. 크롱, 크롱. 크롱! 아! 오! 패티, 패티. 패티 나왔어. 패티 지금 색깔이 유라가 입고 있는 색이랑 완전 똑같지 않아요? 보라색. 커플이다, 커플. 너무 귀여워. 좋아. 유라의 위시가 하나 나왔어. 네 번째. 이번에는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입니다. 여러분, 먼저 봐주세요. 쇼? 뭔가요? 갑니다. 우와, 뽀로로 나왔어. 물론 처음에 유라는 약간 꽃 목걸이를 하고 있는 뽀로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이 하와이 셔츠를 입은 뽀로로도 굉장히 귀여운데? 역시 뽀로로 컬러풀하고 예쁜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엔 누가 나올까요? 얍! 색깔 한번 볼게요. 오! 자, 간다! 이야! 우와! 우와! 똑같은 뽀로로 나왔어! 아, 뭔가 에디는 색깔이 다 주황색이어서 예쁘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뽀로로는 막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이랑 주황색 이렇게 막 컬러풀해가지고, 모아보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랜덤 피규어들은 만져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까 예측하기가 더 쉬운데, 이거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유라는 이 감이란 게 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포비가 나올 것 같아. 자, 과연 유라의 감이 맞을지? 포비야, 나와라! 아하, 포비가 아니었어. 통통이가 나왔네요. 오늘 유라 감이 조금 안 맞는데,
저번 오뚜기를 뽑을 때는 진짜 유라가 예측한 대로 나왔거든요. 그때 진짜 신기했는데. 통통이는 뭔가 햄 색깔이야, 햄 색깔. 핑크색 햄. 이번엔 진짜 크롱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보고 싶어! 야! 야! 오! 어, 꼈어, 꼈어. 와! 아, 이제야 유라의 감이 조금 먹히네. 크롱! 보고 싶었다. 이렇게. 빨간색 꽃 목걸이를 하고 있고 눈이랑 코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원래 크롱이 입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뚜기로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코랑 눈을 붙여놨어. 귀엽다. 돼지 코 같아. 이번에는 두 개를 한 번에 까볼게요. 야! 야! 오! 해리! 뉴 페이스가 나왔어요. 해리랑 크롱. 해리도 귀엽다. 해리는 핑크색이어가지고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쨍한 색깔인 것 같아요. 이제 안 나온 친구들이 첫 번째 뽀로로랑 포비. 포비만 나오면 되겠다. 포비! 포비 보고 싶어요. 이번엔 포비 넣어라! 자, 샷! 과연 포비가 나왔을까요? 짠! 오! 뽀로로! 목걸이하고 있는 뽀로로 나왔어요. 짠! 다른 뽀로로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 두 뽀로로의 차이 보이죠? 한 뽀로로는 이렇게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있고 하나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복장과 꽃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귀여워. 이번에도 그러면 두 개를 한 번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가 원하는 건 일단 포비랑 뽀로로가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본다. 하나, 둘, 셋. 너무 귀엽다. 포비랑 패티. 오, 패티가 되게 많이 나온다. 포비는 코가 커서 엄청 귀엽다. 코가 이만해요. 귀여워. 근데 포비는 귀가 어디 갔어? 포비 귀 없어. 실종. 자, 과연 뭐가 더 나올까? 핑크색 해리가 많이 모여있으면 엄청 예쁠 것 같아. 자, 갑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나요? 이, 얍, 얍! 이번에 난 누구니? 슈! 오! 아! 짠! 해리! 오, 뭔가 오늘 유라의 말이 이렇게 좀 예언을 적중하는 것 같은데? 해리! 오, 역시 예뻐. 이번에도 두 개. 이번엔 뽀로로! 뽀로로가 세트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중복도 괜찮고 둘이 똑같은 거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뽀로로만. 자, 갑니다! 나와라! 아! 자, 눈 뜹니다. 너 누구니? 얍! 뭐예요? 지금 유라가 아까 말한 대로 뽀로로 두 개 나왔어. 우와! 와, 역시 진짜 나는 뭐가 있는 것 같아. 우와, 이렇게 한 번에 뽀로로 두 개가 나오다니. 이제 유라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우리 친구들 믿겠죠? 어, 예쁘다,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자, 유라가 이렇게 20개를 전부 뽑아봤는데, 뽀로로, 셔츠 입은 뽀로로, 세 개. 꽃목걸이 한 뽀로로 3개, 그리고 크롱 3개, 패티 3개,
나머지는 두 개씩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뽀로로 뽑기가 진짜 그렇게 힘들다고 했는데 유랑 벌써 여섯 개나 뽑았네. 역시 유라는 금손이야, 금손. 자, 이제 이 오뚜기, 오뚜기의 묘미를 한번 즐겨볼까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귀엽다. 자, 간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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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느낌 너무 좋아! 오, 그러면 유라가 저번 시간에 뽑았던 오뚜기들이랑 같이 놀아볼까? 이야! 우와! 진짜 많다. 오뚜기 가족! 근데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크기가 조금 다르네? 브래드 이발소랑 뽀로로 오뚜기랑 크기가 똑같고, 그리고 짱구는 뽀로로보단 조금 작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뽀로로랑 브래드 이발소가 머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대두. 유라가 진짜 아끼는 거, 완전 아끼는 거. 야광신비. 이건 심지어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요. 자, 이렇게 모아서. 우와! 와, 이거 소리 너무 좋아, 진짜. 20개를 뽑으니까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오고 유라가 원하는 뽀로로가 많이 나와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와, 오뚜기 시리즈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안녕!